먼저 몇 개의 컴포넌트와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코딩 진행하는 데 이용할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mModuleTS 파일에 Declaration 섹션이죠. 여기에 들어갈 컴포넌트들 중에서 Post, Navbar, 그리고 GitHub Profile, Not Found, GitHub Followers, Home 이렇게 6개 이 컴포넌트가 위치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Providers 섹션에 GitHub Followers Service가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import 할 게 있습니다. import 하는 것은 route예요. route module, Angular route에서 route module을 import 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import에다가 route 좀 정리를 해둘 게 있습니다. 그 import 파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그러한 것들인데 특정한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앞으로 코딩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는 것은 route 모듈입니다. route 모듈 해서 여기다가 port 하시면 됩니다. 포루트와 포차일드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포루트 쓰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포차일드를 이용하는 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루트란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리스트를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error message가 사라지죠. 왜냐하니까 포루트에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 될 것이 반드시 array가 포루트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지금 라이브 서버가 돌아가고 있군요. 꺼놓겠습니다. 노드 이 녀석을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일단 끊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펼쳐서 보죠. 자, 그런 다음에 포루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아규먼트로 와야 될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라우트에서 라우트의 array를 받는 거죠. 그렇죠? 라우트의 array 얘를 라우트라고 하는 이름의 아규먼트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컨피그는 옵셔널한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아규먼트로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것이 패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까요? 패스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패스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도 들어갑니다. 컴포넌트가 들어가는데 int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는 패스 들어가는 것은 스트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위에 있는 컴포넌트들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컴포넌트들 중에 어느 하나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 연결되어진 HTML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로 가는 경로를 여기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경로가 이 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홈 하게 되면 여기다가 컴포넌트는 홈 컴포넌트를 불러와라 말이죠. 그러면 딱 이게 말이 되죠. 메뉴에 있는 홈 이 녀석입니다. 그죠? 순서대로 해놓을게요. 이 녀석을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 녀석을 그대로 복사를 했어. 복사를 하는데 홈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죠? 홈 다음에 있는 것이 포스트가 있고 네비바가 있고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가 있고 Not Found 그리고 GitHub Followers 있죠. 이 중에서 네비바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빼놓고 나머지들은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포스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스트죠. 포스트에서 여기서 포스트 컴포넌트 컴포넌트 들어가면 되죠. 다음번에 것은 또한 마찬가지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주고 붙여넣어주고 해서 포스트 다음에 뭐 있었죠? GitHub Followers 그리고 GitHub Profile 있었죠. GitHub Not Found 있었는데 Not Found를 밑으로 좀 당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됐군요. 그러면 네비바는 빼고 GitHub Profile과 GitHub Followers 그리고 Not Found 이 세 개 순서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GitHub
프로파일, 그죠? 프로파일 해주고 이거는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가 들어갈 겁니다.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 여기 있죠? 들어가고 그리고 GitHub followers, GitHub followers, followers 이것도 마찬가지 GitHub followers 들어갈 겁니다. followers 컴포넌트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겠군요.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not found 그죠?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못 찾았다 라는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별표 두 개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not found component, not found component 드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followers가 GitHub followers를 그냥 followers로 할게요. followers로 해서 연습을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GitHub 프로파일 이름은 followers의 프로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followers 왜 그렇게 하는지는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lse 다음에 다시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해둡니다.